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귀주대첩의 영웅 강감찬 장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강감찬은 거란을 물리친 장수로 기억돼 있기 때문에 그가 무예가 뛰어났던 무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강감찬은 정식으로 무관직에 봉해진 적이 없었고 오히려 문과의 장원급제 문하시중까지 오른 문관 출신이었는데요. 때문에 실제 강감찬은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물리친 업적만 세운 것이 아니라 고려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이끈 8대 국왕 현종이 나란 일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됐던 명재상이기도 했죠. 그럼 지금부터 고려의 영웅 강감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감찬의 젊은 시절 이름은 강은천으로 그는 948년 12월 27일 지금의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금준학성대에서 태어났죠. 그의 아버지는 태조 왕건을 도와 고려를 건국하는데 큰 공을 세우면서 삼한벽상공신에 임명된 강궁진이었습니다. 고려사 열전에 따르면 강감찬은 젊은 시절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지 못했던 기발한 생각을 해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능력을 발휘해 983년 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가 급제한 983년 이후 1009년에 예부실왕이 될 때까지 그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강감찬과 당나라 최고의 명장이었던 곽자이의 삶이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 전까지는 역사서에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60세가 다 된 나이에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등장해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면서 나라를 구한 점, 80세가 넘도록 오래 살면서 신하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점 등 둘이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죠. 다만 강감찬의 젊은 시절에 대한 기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용제총화나 동국여지승남 등의 조선시대 야사집을 보면 여러 지방관직을 돌아다니는 강감찬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강감찬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만능해결사로 활약하며 온갖 기발한 계책을 꾸밀 줄 아는 인물로 나온다고 하죠. 그중 가장 유명한 일화인 개구리 퇴치 설화와 호랑이 퇴치 설화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개구리 퇴치 설화는 그가 다스리는 고을에 사는 백성들이 개구리가 너무 시끄럽게 울어대서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며 하소연을 하자 강감찬이 백성들을 위해 개구리들을 쫓아내줬다는 이야기인데요. 강감찬이 개구리를 퇴치한 방법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죠. 부적을 썼다는 설도 있고 연못마다 약을 풀어서 개구리들이 잠들게 만들었다는 설도 있으며 심지어 개구리들에게 계속 울어대면 내가 도수를 써서 연못에 물을 몽땅 없애버리겠다는 협박 편지를 썼다는 설도 있습니다. 백성들 몰래 밤에 부하들을 시켜 대나무 장대로 연못을 마구 휘젓게 해서 아예 개구리들이 울어댈 틈을 주지 않았다는 설도 있죠. 호랑이를 퇴치한 설화는 그가 지금의 서울시에 해당하는 남경의 판관으로 일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남경 주변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자주 일어나자 하루는 강감찬이 고을 아전에게 삼각산에 가면 늙은 중 한 명이 바위 위에 앉아 있을 테니 그에게 내가 써준 편지를 준 다음 데리고 오라는 명을 내리죠. 명령을 받은 아전이 삼각산에 가보니 정말로 그 자리에 노승이 있었고 아전은 강감찬이 써준 편지를 노승에게 전했습니다. 편지를 읽은 노승은 머리를 숙이더니 그 길로 아전을 따라 강감찬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렸다고 하죠. 그런데 강감찬은 갑자기 그 노승에게 왜 사람들을 해쳤냐고 꾸짖더니 5일의 시간을 줄 테니 너의 동족들을 데리고 떠나라며 고함을 쳤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아전은 강감찬이 대체 왜 죄 없는 노승에게 저러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는데 이때 강감찬이 노승에게 이제 그만 본 모습을 보이라며 호통을 쳤다고 하죠. 그러자 노승은 갑자기 호랑이로 변해 포효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남경 밖까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본 아전은 넋을 잃고 땅에 엎드렸지만 강감찬은 침착하게 그만두어라 라는 한마디를 할 뿐이었고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다시 노승으로 변해서 강감찬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는 다시 물러갔다고 하죠. 이튿날 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수십 마리의 호랑이들을 이끌고 강을 건너는 것이 남경 사람들에게 목격되었고 남경은 그렇게 호랑이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지방 관직을 전전하던 강감찬은 강조의 정변으로 젊은 현종이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는 출세길에 올랐죠. 1010년 요나라의 성종이 4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침공하자 많은 신하들이 괜히 저항했다가 피를 보지 말고 항복할 것을 주장했지만 강감찬은 홀로 현종에게 항복하지 말고 몸을 피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후 강감찬은 하공진이라는 인물을 보내 요 성종을 설득해 거란군이 스스로 물러가게 만들었죠. 이때 고려의 명장 양규는 본국으로 돌아가던 요나라군의 뒤를 쳤는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끝에 고려는 승리를 거두고 요나라는 큰 피해를 입은 채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후 강감찬은 한림학사와 중추원사, 이부상서 등의 관직을 거쳐 지금의 수상자리에 해당하는 문하시중까지 올랐으며 함경도 쪽으로 파견되어 여진의 침입을 대비하기도 했죠. 현종 10년인 1019년 거란이 3차 침공을 해오자 강감찬은 고려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거란을 막을 작전을 직접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란군의 총지휘관인 소배합은 2차 침입 때 자신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이라 판단하고는 기병 중심의 10만 병사만을 이끌고 빠르게 진격해서 고려의 국왕 현종을 사로잡아 전쟁을 끝내버리려 했죠.
때문에 중간에 있는 요새들을 모두 무시한 채 오로지 왕이 있는 개경만을 노리고 진격해왔는데 그 소식을 들은 강감찬은 침착하게 거란군이 지나쳐온 요새의 병사들에게 요새에서 나와 저기 본국으로부터 식량을 보내는 길을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감찬의 작전이 성공하면서 식량이 부족해진 거란에 선봉대는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병사들을 나눌 수밖에 없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강감찬은 유격대를 보내 여러 개로 나뉘어진 거란에 부대를 각개 격파해버렸죠. 그렇게 고려군의 유격전 때문에 2만 명에 가까운 병사들이 죽기는 했지만 아직 8만의 병력이 남은 거란군은 텅 빈 개경을 약탈하면 병사들이 먹을 식량을 구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개경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고생 끝에 겨우 도착한 거란군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텅텅 비어있는 식량창고와 흙으로 메워져 있는 우물들, 그리고 약탈을 하지 못하도록 새카맣게 타버린 백성들의 집이었습니다. 거란군이 개경에서 물 한 모금 쌀 한 톨 얻지 못하도록 고려해서 개경의 외곽 지역에 청야전술을 써버린 것인데요. 거란군은 현종이 이번에도 개경을 버리고 도망갈 거라 생각했지만 현종은 개경의 성벽 밖에 있는 모든 물자를 불태운 후 성에 남아서 거란군과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왕이 도망치지 않고 함께 수도에 남은 덕분에 고려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지만 그동안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한 거란군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죠. 결국 더 이상은 가망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란군은 후퇴를 시작했지만 강감찬을 비롯한 고려인들은 그들을 얌전히 살려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후 고려군은 곳곳에 병사들을 보내 거란군을 결국 한 곳으로 몰아넣었는데 그 지역이 바로 귀주였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란군은 강을 등 뒤에 둔 배수진을 친 채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는데 강으로 뒤가 막혀 있어 도망갈 곳이 없어진 거란군과 싸우면 고려군으로서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진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강감찬이 보낸 김종현이 이끄는 1만의 부대가 갑자기 강 건너편에서 나타났습니다. 김종현의 군대는 강을 건너 거란군의 등 뒤를 쳤고 앞뒤로 공격을 받은 거란군은 그대로 무너져버렸으니 이 전투가 바로 역사의 길이 남을 귀주대첩이었죠. 처음 출발할 때 10만이나 되던 거란군은 겨우 수천 명만이 살아 돌아갔으며 거란은 이 전투 이후로 다시는 고려를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거란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강감찬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자 국왕 현종은 황해도까지 나와 화려한 무대를 꾸민 후 병사들을 위로하고 강감찬에게는 여덟 종류의 금꽃을 머리 위에 직접 꽂아주며 계속해서 강감찬의 공을 칭찬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나이 70이 넘은 강감찬이 바라는 것은 이제 그만 관직에서 물러나 편하게 쉬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현종은 강감찬의 은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열심히 일을 해달라는 듯 그에게 괴장까지 하사했죠. 그리고는 특별히 3일에 한 번씩만 출근해도 된다는 명을 내렸는데 다시 말하면 못해도 3일에 한 번은 꼭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황희정승의 퇴직을 허락하지 않은 일화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세종대왕도 황희의 나이를 생각해 한 달에 두 번만 나오면 된다고 했는데 강감찬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날을 출근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강감찬은 그 후로도 12년을 더 일해야만 했고 1031년 현종이 승하한 후 3개월 뒤 자신도 세상을 떠나면서 그제서야 퇴직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강감찬은 살아있을 때 문하시중이라는 최고위 관직과 왕족과 개국 공신을 제외하면 신하가 받을 수 있는 최고위 자기인 후자기까지 받으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지만 역사 속의 수많은 다른 권신들과는 다르게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서 숙청되지 않고 평안한 말년을 보냈으며 죽은 후에도 구국의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한국사에 손꼽히는 인생의 승리자로 평가받는다고 하네요. 거란이 고려를 침공해온 것은 크게 봤을 때 모두 세 차례였는데 시기별로 가장 큰 활약을 했던 인물을 뽑으라면 1차는 서희, 2차는 양규, 3차는 강감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거란의 제2차 침입 때는 여나라 성종이 무려 40만의 대군을 직접 이끌고 오면서 수도인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이 나주로 도망가는 등 나라가 멸망할 뻔한 위기에 처했었죠. 그렇게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된 고려를 구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양규입니다. 거란과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 양규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디 출신인지,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고 하죠. 다만 그의 열전의 목종 때 여러 관직을 거쳐 형분황중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997년에서 1009년 사이의 관직에 오른 것이라 짐작됩니다. 목종은 즉위 직후 8년 사이에 100명 이상의 인재를 등용했는데요. 심지어 1006년 4월에는 6품 이상의 모든 관료들에게 유능한 인재가 있으면 추천하라는 명을 내렸을 정도로 인재 등용에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쯤 양규도 관직에 나갔을 거라는 의견이 많죠. 강조의 정변 이후 목종이 폐위되고 현종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자 여나라의 성종은 이 사실을 명분삼아 고려를 공격해왔습니다. 성종은 무려 4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직접 고려로 쳐들어왔는데 고려와 요나라의 최전선 요충지인 흥화진을 먼저 포위해서 고려의 국경선부터 깨부수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고려는 요나라의 침공 계획을 알자마자 양규를 서북면 도순검사로 임명한 후 흥화진으로 급히 보냈습니다. 도순검사란 고려시대에 특별한 임무를 주면서 지방에 임시로 보내던 벼슬아치를 말하는데
당시 양규는 임시로 흥화진에 파견돼서 요나라의 진격을 막으며 시간을 버는 임무를 맡게 되었죠. 1010년 11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성종이 이끄는 40만의 대군은 양규가 지키는 흥화진을 맹렬히 공격했는데 양규는 3천명의 고려군을 이끌고 거란의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병사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일당백의 활약을 한 셈인데요. 여 성종은 양규가 지키는 흥화진을 정면으로 뚫기는 쉽지 않겠다 판단하고 고려로 오는 길에 사로잡은 고려 백성들을 흥화진으로 보내며 흥화진을 지키는 장수들에게 항복을 권하는 편지를 함께 보냈죠. 편지의 내용은 자신이 고려를 치는 이유는 강조가 목종을 죽였기 때문이니 만약 순순히 강조를 내놓으면 이대로 물러나겠지만 계속해서 저항하면 이대로 개경까지 밀고 가서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이 써져 있었습니다. 강조에게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따른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항복하라는 말도 써 있었죠. 하지만 양규를 비롯한 흥화진의 장수들은 정중하게 성종의 권유를 거절했고 이후 성종이 또다시 편지를 보내 항복을 권했을 때도 절대 항복할 수는 없다는 답장만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결국 성종은 20만의 병력을 무로대라는 곳에 대기시킨 후 자신은 나머지 20만을 이끌고 남쪽으로 진격해 통주전투에서 강조의 부대를 격파하고 포로로 붙잡은 강조를 처형해버렸죠. 강조의 패배로 고려는 주력부대를 잃어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후 성종은 마치 강조가 쓴 것처럼 항복하라는 내용이 담긴 가짜편지를 써서 흥화진의 장수들에게 보냈는데요. 하지만 양규는 우리는 임금의 명을 받는 것이니 강조의 지시를 받을 수는 없다며 항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죠. 이후 거란군은 흥화진을 내버려둔 채 통주와 곽주를 공격했는데 통주성은 치열한 전투 끝에 거란군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곽주성은 결국 거란군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거란이 마음 놓고 서경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고려의 국경과 개경의 중간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 통주와 곽주를 모두 자신들이 점령해야만 했는데 통주를 점령하는데 실패하면서 거란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양규가 지키는 흥화진과 통주를 그대로 남겨놓고 남쪽으로 진격하려니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고 그렇다고 흥화진과 통주를 마저 점령하려니 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결국 거란은 고민 끝에 무로대에 군을 남겨놓고 곽주에도 6천명의 병력을 남긴 후 남쪽으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양규 또한 보고받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양규의 진짜 맹활약이 시작되었죠. 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장수들은 침략해온 병사들을 몰아내는데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양규의 목표는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구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흥화진에서 700명의 결사대를 거느리고 통주로 향한 양규는 그곳에서 1000명의 병력을 추가로 얻은 뒤 곽주로 향했죠. 양규가 그렇게 적은 수의 병사들만을 끌고 다닌 것은 거란의 대규모 부대가 있는 무로대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다니면 적들에게 들킬 위험이 높아서였는데요. 1010년 12월 16일 양규는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밤중에 곽주를 공격해 그곳을 지키던 거란 병사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곽주성 안에 있던 7천명의 백성을 구출해 통주로 옮기면서 통주성의 수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곽주는 거란군의 식량을 책임지는 보급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양규는 곽주를 공격하면서 백성들도 구출하고 요나라의 보급로까지 끊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한 것이죠.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곽주 전투야말로 거란과 고려의 전쟁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극적인 승리였다고 합니다. 만약 곽주성이 거란의 손에 남아 있었다면 보급로를 확보한 거란군의 공격에 서경이 버티어내지 못했을 테고 서경마저 거란의 손에 떨어졌다면 이후 수도인 개경이 거란에게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고려가 멸망할 수도 있는 큰 위기에 처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양규가 곽주를 점령하면서 고려를 위기에서 구해낸 것인데요. 당시 거란군은 생각보다 강한 저항에 막혀 서경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곽주가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서경을 포기한 채 과감히 수도인 개경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국왕인 현종을 사로잡아 단숨에 끝을 내겠다는 것이었죠. 1011년 1월 1일 성종은 개경에 입성해 성을 불태우는데 성공했지만 이미 고려의 국왕 현종은 남쪽으로 몽진을 떠난 후였습니다. 게다가 고려의 충신 하공진이 성종에게 고려왕은 이미 수만이나 떨어진 강남으로 피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간 성종은 추격을 포기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거란군은 후퇴하는 도중에도 수만 명의 고려인들을 포로로 납치해가며 청천강까지 올라갔는데 1011년 1월 17일 귀주에 있던 귀주별장 김숙훈과 중랑장 보량이 이들 부대를 습격해 만 명이나 되는 거란군을 죽이는 공을 세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양규도 20만 명의 거란군이 있던 무로대를 습격해서 2천여 명의 목을 베고 고려의 백성들을 3천여 명이나 구출해내는데 성공했죠. 고려사 양규열전에 따르면 이후 양규는 이수에서 전투를 벌여 2,500명이나 되는 적군을 베고 천여 명의 고려인 포로들을 구출해냈으며 3일 후에는 다시 여리참에서 싸워 거란군 천여 명을 죽이고 포로가 되었던 고려인 천여 명을 구해냈습니다. 양규의 목적은 지칠 대로 지쳐있었던 거란군에게 계속 공격을 하면서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최대한 많은 고려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이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전투를 벌이며 거란군을 괴롭히던 양규는 김숙흥의 부대와 합류하게 됩니다.
2011년 1월 28일 양규와 김숙흥은 오늘날 평안북도 선천군 근처로 짐작되는 애전으로 거란군의 부대가 접근한다는 정보를 받고 애전에서 이 부대를 공격해 1,000명이나 되는 적군을 죽이는 승리를 거뒀는데 하필 이때 애전의 성종이 직접 이끄는 거란군 본대가 나타나버렸죠. 황제를 지키는 최정예 부대인 만큼 그 수와 전투력에 있어서도 다른 거란군 부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양규와 김숙흥은 그런 성종의 친위군과 맞서 싸우며 화살이 다 떨어지고 병사들이 모두 쓰러질 때까지 그야말로 처절한 싸움을 계속해 나갔지만 결국 압도적인 수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모두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죠. 양규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이유는 철수하는 거란군에게 최대한 타격을 입히려는 것도 있었고 전투가 벌어지기 전 자신이 구출한 1,000여 명의 고려 백성들이 무사히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한 명의 백성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양규가 얼마나 큰 공을 세운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양규가 구해낸 수많은 고려의 백성들은 나중에 거란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병사가 되어 싸우거나 전쟁에 필요한 군량미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가 고려의 거란의 3차 침입을 대비할 수 있는 저력을 만들어준 셈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양규는 그를 도와줄 지원군도 없이 1개월 사이에 모두 7번을 싸워 셀 수 없이 많은 적군의 목을 베었고 그가 구출한 고려인 포로만 무려 3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투를 벌이면서 그가 얻은 군마와 낙타 무기들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엄청난 공을 세운 셈인데요. 그리고 양규가 끊임없이 북방에서 거란군을 상대로 활약한 덕분에 거란이 다 이긴 전쟁을 포기한 채 어정쩡한 조건으로 전쟁을 대충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2차 침공 때 고려가 일방적으로 거란에 당하기만 했다면 거란은 자신들이 그토록 탐냈던 강동 육주를 절대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이며 고려는 더 많은 백성들을 희생당하고 거란에 막대한 배상금까지 내면서 큰 손실을 입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양규와 여러 장수들의 희생 덕분에 고려가 비록 큰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비교적 많은 인구수를 유지하고 배상의 책임에서도 피해가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후에 벌어진 제3차 여효전쟁에서 완벽한 복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네요. 현종도 그런 양규의 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란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1019년에 양규와 김숙흥을 공신으로 삼았고 1024년에는 삼한우벽상공신이라는 칭호를 내렸다고 합니다. 양규가 고려의 건국공신인 삼한벽상공신만큼 큰 공을 세웠다고 인정한 것이죠. 한국인들에게 존경받는 위인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입니다. 특히 세종대왕은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 칭송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고려시대에도 세종 못지않은 뛰어난 성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국 역사상 세종 다음가는 왕 중 하나로 알려진 고려의 8대왕 현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종은 992년에 왕건의 팔남인 안종 왕후과 천추태후의 언니이자 경종의 미망인이었던 헌정 왕후 사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혈통만 보면 현종은 고려 왕실의 핏줄과 신라 왕실의 핏줄을 모두 이어받은 고귀한 혈통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종의 아버지 왕후기 5대왕인 경종의 왕비이자 자신의 조카딸이 되는 헌정왕후와 정식으로 혼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연관계를 맺고 현종을 낳았다는 것인데요. 고려의 왕족들은 정권 초기에 근친간의 결혼을 정치적인 이유로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왕들은 과부를 후궁으로 들이기도 했고 재혼 또한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것 또한 별 문제는 아니었죠. 진짜 문제가 된 것은 선왕의 왕비이자 현 국왕의 누나로서 지체 높은 신분을 가진 여인이 정식으로 혼인을 하지도 않은 채 삼촌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셈이죠. 현종은 어머니인 헌정왕후가 현종을 낳은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인 왕욱 또한 현종이 5살일 때 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종의 외삼촌인 성종은 그런 조카를 안쓰럽게 여기며 보모에게 현종을 기르도록 했죠. 그런데 부모를 모두 잃고 슬퍼하던 현종에게 얼마 후 또 다른 비극이 닥쳐왔는데요. 고아가 된 현종을 안쓰럽게 여기며 늘 보살펴주던 외삼촌 성종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이후 5대왕인 경종의 아들 목종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현종이 비록 사생아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한 왕족이었으며 태조 왕건의 직계 후손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후계자 후보 중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목종의 어머니인 천추태후는 자신의 애인인 김치양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경종의 다음 왕으로 세우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종이 자신들의 음모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생각하고 있었죠. 게다가 가뜩이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현종이 영특하다는 소문까지 나자 위기감을 느낀 천추태후는 현종을 강제로 머리를 깎게 한 뒤
양주 삼각산에 있는 신혈사라는 절에 승려로 보내버렸습니다. 이후에도 현종은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보낸 궁녀들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을 것을 강요받거나 자객들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등 그야말로 비참하고도 처절하게 간신히 목숨만을 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나마 국왕인 목종이 평소 현종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추태후가 암살 시도를 할 때마다 계속 방해를 하며 필사적으로 현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후 목종은 현종을 보호하기 위해 절에서 지내고 있던 그를 궁으로 불러들여 그를 보호하는 한편 서경의 도순검사 강조에게 현종을 보호할 것을 명하며 개경으로 그를 불러들이게 되죠. 그런데 개경으로 오던 강조는 갑자기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시해하고 천추태후를 실각시킨 후 현종을 고려의 8대 국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왕위에 오른 현종이었지만 침착한 태도를 잃지 않으며 훗날 성군이라 불릴만한 대응을 보여줬는데요. 그는 먼저 문무관료체계를 새롭게 재편하고 백성들의 세금과 부역을 줄여주었으며 거란의 사신을 보내고 군량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지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시련이 닥쳐왔죠. 요나라 역사상 최고의 명군이라 평가받는 성종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고려를 침략해온 것입니다. 요나라는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시해한 강조의 죄를 묻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 그들의 속셈은 고려가 송나라와 교역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는데요. 요 성종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오자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강조가 30만 대군을 몰고 나가 맞섰습니다. 초반에는 고려군이 우세한 상황도 있었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요 성종의 군대에 패배한 강조는 결국 거란군에 붙잡혀 처형당했고 현종은 호남지방인 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죠. 그 후 피난길에서 지방관리들에게 모욕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때 멸망의 위기에 처한 고려를 구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고려의 명장 양규였는데요. 양규는 총 7번의 전투를 치르면서 수많은 거란군을 사살하고 사로잡혔던 고려의 백성 3만 명을 구출해내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현종을 지켜냈고 요나라에 큰 피해까지 입히면서 결국 전쟁을 끝내게 되죠. 현종은 양규의 공을 기려 그에게 사만벽 상공신이라는 칭호를 내려주는데 이것은 고려의 태조한 거니 건국 공신들에게 내려줬던 칭호와 같다고 하네요. 고려 역사상 최악의 위기라고 불리는 거란의 2차 침공을 막아내면서 고려의 힘은 점점 강해졌고 현종 또한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현종과 고려에게는 아직 마지막 시련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거란이 현종 9년인 1018년에 세 번째 침략을 해온 것인데요. 소배압을 총대장으로 10만의 기병을 이끌고 온 거란군은 개경과의 거리가 불과 40km밖에 되지 않는 신은현에 도착했죠. 중간에 고려군의 매복에 당하기는 했지만 어떻게든 고려의 왕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남쪽으로 병사들을 끌고 왔는데요. 요나라군은 당연히 이번에도 고려의 왕이 도망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현종도 순순히 물러나주지 않았습니다. 현종은 청야전술을 써서 성 밖의 백성들을 전부 성 안으로 대피시키고 들판에 있던 곡식과 집을 모두 불태워 적들이 쌀 한 톨조차 얻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 후에 성의 수비를 단단히 하는 한편 소배압이 정찰 삼아 보낸 300명의 기병을 100명의 기병으로 야간 기습해서 전멸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개경의 수비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00명의 기병이 오히려 거란군에게 당했다면 사기가 오른 적들이 총공격을 해올 수도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현종으로서도 엄청난 도박을 한 셈이었는데 다행히 전투가 승리로 끝나게 된 것이죠. 기가 꺾인 거란군은 결국 뒤로 물러나게 되는데요. 이때 강감찬 장군이 이끄는 병력이 이들이 물러나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로에 지친 거란군을 박살을 내버렸는데 이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귀주대첩입니다. 당대 최강국이던 요나라의 침략을 두 번이나 막아내면서 주변국들 사이에서 고려의 위상은 예전과는 180도 달라지게 되죠. 덕분에 그 이후로 몽골이 쳐들어오기 전까지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누구도 고려를 건드리지 않게 됩니다. 현종은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후 스스로를 황제라 칭했으며 송나라에서도 고려의 황제 칭호를 인정했다고 하죠. 이후 현종은 평화를 바탕으로 수많은 업적들을 세우게 됩니다. 동여진의 해적이 100척의 함선을 이끌고 경주를 침략하자 그들을 토벌해버린 후 수백 척에 이르는 함대와 수군을 만들어냈으며 엉망이었던 고려의 지방제도를 정비해 오도 양계 체제를 만들어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바탕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고히 했죠. 그리고 각 주마다 창고를 설치하는 주창수련법, 70세 이상의 부모를 가진 백성의 군역을 면제해주는 명군급고법, 군인의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구분전 등의 구제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기록인 고려실록을 다시 편찬하고 팔만대장경의 원본으로서 고려불교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초조대장경을 간행했으며 성종 이후 폐지된 연등회와 팔관회를 부활시키는 등 엉망이 된 고려의 문물을 다시 정비했죠. 당시 고려의 성들은 성의 수비 범위가 작아 적에게 쉽게 공략당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현종이 이것을 깨닫고 제위 20년에 무려 23km에 달하는 거대한 나성을 쌓아 도시 전체를 둘러싸버렸습니다. 현종이 정비한 이 도성제는 이후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그대로 이어졌으며 조선 왕조의 수도인 한양의 도성을 짓는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현종이 요나라의 침입을 두 차례나 막아내고 여러 제도와 문물을 정비한 결과 고려는 이후 약 100여 년의 시간 동안 태평성대를 보낼 수 있게 되죠. 지금까지 고려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 불리는 현종의 이야기였습니다. 제2차 여효전쟁 때 고려의 국왕 현종은 거란의 위협을 피해 남쪽으로 몽진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피난 행렬은 임진왜란 때 선조보다 더 암울했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비참하고 처절한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 현종을 따르던 신하들 중 원맨쇼나 다름없는 활약을 펼치며 끝내 현종을 지키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지체문입니다. 지체문은 봉산지씨라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 그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은 전혀 찾을 수가 없다고 하죠. 현종 시기에 중랑장으로 임명된 그는 거란의 2차 침공이 시작되자 화주에서 고려의 동북면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조가 이끄는 고려의 주력 부대가 통주전투에서 대패하면서 제2의 수도라 할 수 있는 서경이 위험해졌고 현종은 지체문에게 서경을 지원하라는 명을 내렸죠. 하지만 이때 서경에서는 거란에 항복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미 고려를 버리고 거란에 투항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려의 지원군으로 온 지체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체문은 서경 내부에 있던 지인의 도움을 받은 후에야 겨우 서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지체문은 어떻게든 서경의 사람들을 설득시켜 거란과 맞서보려 했지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하죠. 말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지체문은 결국 대화를 포기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당시 서경에는 거란의 사절들이 와 있었는데 지체문이 거란의 사절들이 돌아가는 길목에 숨어 있다가 몰래 그들을 암살해버리면서 서경이 거란에 항복할 길을 아예 막아버린 것인데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서경 사람들도 결국 항복을 포기한 채 거란군과의 결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후 지체문은 탁사정과 함께 기병들을 이끌고 요나라의 성종이 보낸 거란의 부대를 몰살시켜버렸죠. 이후 벌어진 전투에서도 삼천의 적군을 죽이는 대승을 거뒀지만 무리하게 추격을 하다가 역습을 당하면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지체문은 수도인 개경으로 복귀해서 현종과 고려 조정에 위급한 상황을 전달했죠. 지체문의 보고를 받고 공포에 빠진 고려의 조정에서는 차라리 거란에 항복을 하자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강감찬이 거란과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며 국왕인 현종에게는 잠시 위험을 피해 몽진을 떠날 것을 권했죠. 그런데 현종은 지난날 이원과 최창이라는 인물이 자신을 호위하겠다고 나섰다가 도망가버린 일 때문에 과연 누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지체문이 당당하게 현종의 호위를 하겠다며 나섰고 그런 지체문을 본 현종이 크게 기뻐했다고 하네요. 이후 지체문의 호위를 받으며 개경을 출발한 현종일행은 다음날 단조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피난을 도와줘야 할 단조역의 역졸들이 단체로 미쳐버리기라도 한 것인지 갑자기 현종을 향해 활을 쏘며 덤벼들었다고 하죠. 이때 지체문이 신들린 활솜씨를 보여준 덕분에 겨우 역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겨우 위기를 넘기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창화연이라는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창화연의 고을향리라고 주장하는 사람 한 명이 갑자기 나타나 겁도 없이 현종을 조롱한 것도 모자라 한밤중에 병사들을 데리고 습격까지 해오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현종의 신하들과 궁에서 데려온 일꾼들은 모두 왕을 버려둔 채 도망을 쳐버렸는데 오직 지체문만이 현종의 곁에 남아서 필사적으로 그를 지킨 덕분에 현종은 겨우 창화연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겨우 한숨을 돌린 현종 앞에 이번에는 과거 함부로 병사들을 움직여 동여진의 사람들을 죽인 죄로 유배를 갔던 하공진이라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현종은 혹시라도 하공진이 과거의 일로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를 하러 오기라도 한 것은 아닌지 걱정했지만 하공진은 오히려 그런 현종을 안심시키며 자신이 직접 요나라의 성종을 만나 그들이 돌아가도록 설득할 테니 허락을 해달라는 청을 올렸죠. 잠시 후 현종의 허락을 받은 하공진은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현종을 추격하던 거란군의 기병을 만나게 됩니다. 깜짝 놀란 하공진은 그들에게 자신이 고려의 사신이라고 주장한 후 추격을 멈추고 같이 개경으로 되돌아가도록 설득을 했는데 만약 이때 하공진이 아니었다면 현종은 거란군에게 잡혀 포로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그 시절 왕이 붙잡혀버린 나라들의 운명이 어찌 됐는지를 생각해보면 하공진이 고려를 구해낸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후 하공진은 성종을 만나 이미 고려의 국왕이
남쪽 수천리 밖으로 달아났다는 거짓말을 했고 그 말에 속은 성종은 개경을 약탈해버린 후 병사들을 물려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종으로서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쪽으로 향했죠. 이후로도 현종의 피난길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안성에 도착했을 때는 그를 따르던 유종이라는 신하가 안성이 자신의 고향이라며 자기 마음대로 현종의 말 한 장을 뜯어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천안에 도착했을 때는 그동안 현종의 곁에 붙어서 충신인 척하던 김응인과 유종이 더 이상은 가망이 없다고 느꼈는지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을 가버렸죠. 광주에서는 길이 어긋나면서 왕호와 헤어지는 위기가 있었지만 다행히 지체문이 요탄역에서 왕호를 찾아 무사히 모셔왔다고 합니다. 여양현에 이르렀을 때는 그때까지 현종을 따르던 병사들이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며 파업을 선언해버리는 사건까지 있었다고 하죠. 이때도 지체문이 현종에게 그동안 고생한 병사들에게 상을 내리도록 권하면서 겨우 병사들을 달래는데 성공했다고 하네요. 삼내라는 지역에서는 전주절도사 조용겸이 현종을 옆에 끼고 자신도 강조처럼 고려의 권력자가 되어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때 지체문은 조용겸이 현종을 만나지 못하도록 현종이 머무는 정각의 문을 굳게 지키다가 조용겸의 부하들 중 한 명을 설득해 그들이 더 이상 조용겸을 따르지 않도록 만들었죠. 그렇게 현종은 이번에도 지체문 덕분에 위기를 넘기며 전주를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나주에서도 순찰대가 거란의 사절을 보고 거란의 병사들이 쳐들어온 것으로 오해한 뒤 헛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놀란 현종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달아나려고 했죠. 하지만 이때 지체문이 현종을 진정시킨 후에 직접 정찰을 나가 그들이 거란의 군대가 아니라 사신임을 확인했다고 하네요. 마침내 거란이 물러났다는 소식이 현종의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현종은 개경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주에 들러서 지체문에게 상을 내렸는데, 이때 현종이 지체문에게 내린 글의 내용을 보면 짐이 도적을 피하려고 급히 먼 길을 떠났는데 나를 따르던 신하들 중 도중에 도망가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오직 채문만이 추운 바람과 눈을 맞아가며 때로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내 말굽비를 직접 잡아가며 나를 호위한 끝에 끝내 지켜내는데 성공했으니 어찌 내가 그에게 보답하는 것을 아까워하겠는가? 라고 써져 있었다고 하니 피난길에 그가 현종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지 짐작할 수 있죠. 1016년 우상시로 임명된 지체문은 1026년에는 상서후보계로 승진했고 죽은 후에는 현종을 호위한 공을 인정받아 1등 공신으로 추증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500년간 이어진 왕씨의 나라 고려가 불과 100년 만에 명맥이 끊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치향이라는 인물의 자식이 고려의 왕이 될 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김치향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여인은 바로 오늘 이야기할 천추태후입니다. 천추태후는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까지 왕실과 나라를 어지럽힌 음탕한 여인 또는 유부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그녀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천추태후는 964년에 태조 왕건의 아들이던 왕욱과 태조 왕건의 딸이던 선희왕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가 이복남매 사이였던 것인데요. 현재로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고려 초 왕실에서 근친혼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죠. 그런데 천추태후가 고작 5살의 나이에 아버지 왕욱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어머니 역시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머니 신정왕태후의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없었지만 할머니의 보살핌 아래 남부럽지 않은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죠. 또한 시간이 흘러 그녀가 13살이 되었을 때 여동생인 헌정왕후와 함께 간택되어 사촌지간이던 경종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종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뒤를 이을 후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경종과 천추태후 사이에서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경종은 더욱더 천추태후를 총애했다고 하죠. 그리고 980년 7월 천추태후는 마침내 경종의 후사를 이을 왕성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남편 경종의 뒤를 이어 자신의 아들 왕성이 왕의 자리를 이을 테고 그러면 자신의 권력도 강해질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약 1년 후인 981년 6월 청천 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 경종이 고작 26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죠. 하지만 당시 2살에 불과했던 천추태후의 아들은 결국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그녀의 오빠였던 왕치가 즉위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고려 6대왕 성종이었습니다. 성종은 왕위에 오른 이후 여동생이던 천추태후와 헌정왕후에게 궁에서 나가 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천추태후에게는 더 큰 비극이 있었으니 오빠 성종이 자신의 아들이던 왕송은 그대로 궁에 두고 혼자 궁 밖으로 나가라 한 것이죠. 당시 성종에게도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성종은 다음 후계자로 왕송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성종은 외조카이던 왕송을 친아들처럼 키우기 시작했고 또한 왕송을 계령군에 봉하고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공인하기까지 했죠. 한편 졸지의 남편과 아들을 잃고 궁 밖에서 나가 살아야 했던 천추태후는 극심한 외로움과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김치향이라는 인물이었죠. 김치향은 사실 그녀의 외가 쪽 친척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외로움에 사무쳤던 천추태우는 순식간에 김치양과 눈이 맞아버렸고 둘은 계속 만남을 이어나가기 위해 김치양이 스님 행세를 하며 천추태우의 집에 드나들면서 은밀한 만남이 계속되었죠. 당시 고려 왕실 여인은 왕씨가 아닌 남자와의 만남을 금지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둘의 만남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김치양은 그냥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고 천추태우는 무려 왕비였던 것이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얼마 안가 성종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화가 난 성종은 김치양을 잡아와 곤장을 때린 뒤 멀리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성종은 여동생 천추태후의 간통사건이 마무리 지어지나 했는데 곧바로 또 다른 여동생인 헌정왕후의 간통사건 소식이 들리게 되었죠. 헌정왕후는 궁에서 나온 이후 혼자 독수공방하며 살던 어느 날 굉장히 기이한 꿈을 꾸게 되죠. 그것은 바로 꿈에서 자신이 공룡에 올라 소변을 봤는데 그 소변이 흘러넘쳐 나라 전체가 잠겼으며 이후 그 소변이 갑자기 은으로 바뀌면서 나라 전체가 은으로 뒤덮인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헌정왕후는 점쟁이를 찾아가 꿈 이야기를 하니 점쟁이가 아들을 낳으면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과부였는데 갑자기 아들이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집 근처에 태조 왕건의 아들이던 왕욱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헌정왕후의 삼촌이었죠. 이후 삼촌 조카 사이이던 두 사람의 왕래가 잦아지더니 결국 헌정왕후는 왕욱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일 역시 성종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성종은 왕욱을 지금의 사천 지역으로 귀향을 보냈죠. 왕욱의 집에서 지내던 헌정왕후는 부끄러워하며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 갑자기 뱃속에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헌정왕후는 버드나무 가지를 붙잡고 아들을 낳았지만 결국 자신은 목숨을 잃고 말았죠. 이에 성종은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헌정왕후의 아이를 가엾게 여겨 보모를 붙여 길러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대량원군이라는 자기를 내려주기도 했으며 그렇게 대량원군은 성종의 보호 아래 자라게 되었죠. 그러던 997년 성종은 결국 병에 걸리고 말았고 조카였던 왕송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다음 왕위에 오른 이가 바로 천추태후의 아들이었던 목종이죠. 마침내 천추태후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자신의 세상이 온 것이었습니다. 목종이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천추태후는 섭정을 하겠다고 선포했죠. 그리고 목종은 수창궁 한켠에 어머니의 집을 마련해주는데 그 집의 이름이 바로 천추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천추전에 사는 태후라는 의미로 천추태후라 불렸던 것이죠. 고려 최초로 전례 없던 태후의 시대가 열렸지만 목종이나 다른 신하들의 반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곧바로 그리워하고 있던 김치양을 사면해준 뒤 다시 불러들여 처음엔 칠품 하급 관직인 한문통사사인으로 삼았죠. 그렇게 둘은 국내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자신의 정치 세력을 만들고 싶어하던 천추태후는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김치양을 초고속으로 승진시켜주는데요. 김치양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칠품에서 정이품 오복약까지 오르게 되었으며 심지어 삼사사까지 겸직시켰고 그렇게 김치양은 재정권과 인사권을 동시에 담당하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것이죠. 이후 김치양은 천추태후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인사권을 장악한 김치양은 충신들과 유능하고 의로운 선비들을 배척하고 자신의 친척들과 같은 편 인물들만 정부 요직에 앉혔으며 뇌물을 받고 매관매직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궁궐 근처에 엄청나게 화려한 대저택을 지어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으며 천추태후는 이후 김치양의 저택과 천추전을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밤낮없이 관계를 맺었죠. 뿐만 아니라 김치양은 집 근처에 성수사라는 사당을 짓고 궁궐 서북쪽에는 시황사라는 절을 지어 그곳에 기괴한 그림들을 걸어놓고 자신이 왕이 되는데 귀신들이 도와줄 것을 바라는 글을 종에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한편 목종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는데요. 유행간이라는 남자와 동성애 관계를 맺었고 유충정이라는 남자도 총애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교지를 내릴 땐 유행간에게 먼저 묻고 나서 내렸을 정도였다 보니 유행간의 위세는 정말 대단했으며 대소신료들 역시 유행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렇게 고려는 천추태후와 김치양 그리고 목종과 유행간 유충정의 농간으로 인해 국가 기강이 굉장히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한편 천추태후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들 목종이 또 아들을 낳아 왕위를 물려줬어야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목종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다음 왕위를 이을 1순위는 동생 헌정왕후가 낳은 아들인 대량원군 왕순이었습니다. 만약 대량원군이 왕위에 오르는 날이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권력과 호사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다음 후계자 고민으로 가득 차 있던 1003년 어느 날 천추태후에게 희소식이 날아듭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이 김치양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결국 아들을 낳았던 것이죠. 이후 천추태후와 김치양은 자신들이 낳은 아이를 목종의 후계자로 삼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대량원군이 존재하는 한 김씨이던 자신의 아이가 왕위에 오를 확률은 없었죠. 그런데 만약 김치양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다면 고려는 고작 100여 년 만에 왕씨의 명출이 끊겨버리는 것이었고 이후 김씨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천추태후는 이후 대량원군 왕순을 죽이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리는데요.
우선 왕순의 머리를 밀어버린 뒤 강제로 승려로 만들어 삼각산의 신혈사로 보내버렸는데 이후 그곳으로 자객을 보내기도 했고 독이 든 음식을 보내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왕순은 음식을 먹기 전 참새와 까마귀에게 던져줘 독이 든 음식인지 확인을 했고 신혈사의 노승인 진관이 자신의 방에 구덩이를 파놓고 왕순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곳에 왕순을 숨겨주었던 덕에 무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1009년 봄에 열린 연등행사에서 큰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궁궐에서 불이나 천추전을 비롯한 여러 정각들이 불타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목종은 잿더미가 된 궁궐들을 둘러보다가 충격을 받고 상심해 병에 걸려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이때 끊임없이 살해 위협에 시달리던 대량원군 왕순은 목종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마침내 목종도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왕순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러다가는 고려가 김씨의 나라가 되겠다고 생각한 목종은 곧바로 절에서 지내고 있던 대량원군을 궁으로 불러들여 그를 보호하는 한편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를 궁궐로 불러 자신과 대량원군을 보호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목종의 명을 받은 강조가 개경으로 향하던 도중 당시 고려 조정에 깊은 원한을 품고 있던 위종정과 최창이라는 인물이 강조를 찾아왔죠. 그리고 그들은 강조에게 목종은 이미 죽었고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정권을 장악했다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개경으로 오라는 왕명은 사실 천추태후와 김치향이 강한 군사력을 가진 강조가 두려워서 거짓 왕명으로 유인한 뒤 제거해버리기 위해서였다고 말해버린 것이죠. 이들의 말을 믿은 강조는 곧바로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들을 이끌고 개경으로 진격합니다. 그런데 평주지방에 이르렀을 때 강조는 목종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알고 한참을 망설였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라는 부하들의 말에 그대로 계속 개경을 향해 진군했죠. 이후 순식간에 개경을 장악한 강조는 나라를 어지럽힌 김치향과 유행간 등을 죽여버렸고 심지어 목종까지 폐위시킨 뒤 대량원군 왕순을 왕으로 추대해버렸습니다. 이 대량원군이 바로 고려의 8대 왕인 현종이죠. 폐위된 목종과 천추태후는 함께 충주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목종은 가는 길에 강조가 보낸 병사들에게 죽임당했으며 천추태후는 모든 권력을 잃고 유배지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얼마 안가 천추태후는 유배에서 풀려나 황주에서 거의 21년을 살다가 현종 20년에 궁으로 돌아와 66세의 나이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휘두른 자들의 말로는 항상 좋지 않게 끝나는 것 같은데 천추태후 역시 권력가들의 비참한 마지막을 벗어나지는 못했네요. 고려 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여부 악녀로 불렸던 천추태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이 난 무신정변과 위화도 회군 등 신하들이 왕실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킨 적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그런 기나긴 쿠데타 역사의 스타트를 끊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인 강조의 정변을 일으킨 주인공 강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사 열전을 비롯한 그 어떤 기록에도 강조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떤 가문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하죠. 때문에 그가 정확히 어디 출신인지도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역사가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그가 신천 강씨 집안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신천 강씨들도 강조가 자신들의 조상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강조는 황해도 신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고구려계 패서호족 출신의 인물이었을 거라고 짐작되죠. 그가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한 것은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국왕으로 추대한 강조의 정변 때라고 합니다. 7대 국왕인 목종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목종은 자신의 후계자로 대량원군 왕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추태후의 애인인 김치향이 현종 대신 자신의 아들을 다음 국왕으로 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목종은 김치향을 견제하기 위해 서북면 도순검사로 있던 강조를 개경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강조가 개경으로 들어온 이후 폭정을 휘두르던 김치향과 유행간을 처형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의 칼날이 국왕인 목종에게까지 향했다는 게 문제였죠. 강조는 목종과 천추태후를 강제로 폐위시켜버린 후 현종을 고려의 국왕으로 추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몰래 보내 개경을 떠나는 목종을 시해해버렸죠. 이후 천추태후와 그녀의 친족들을 모두 유배보내버리면서 자신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인물들을 모두 제거해버린 강조는 순식간에 고려의 최고실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태가 정리되어가는 듯 했지만 문제는 틈만 나면 고려를 침공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던 거라니 고려를 공격할 구실을 찾기 위해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나라의 성종은 평소 거란과 잘 지내던 목종을 함부로 시해해버린 반역자 강조의 죄를 묻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더니 무려 40만이 되는 대군을 직접 이끌고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당연히 요성종이 목종의 복수를 위해 고려를 침공한 것은 아니었고 진짜 이유는 거라니 본격적으로 송나라와 일전을 치르기 전에 고려를 자신들의 밑에 두면서 후방을 안전히 해두려는 속셈이었죠. 만약 송나라와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고려가 요나라의 무력시위라도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들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기에 고려의 왕이 바뀌면서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거란의 침공 소식을 들은 강조는 직접 30만의 병사들을 이끌고 거란을 상대하러 출진했죠.
이때 강조가 조정의 명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출진을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시 강조는 이미 고려의 실권을 모두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정에서 명을 내렸던 것은 그저 보여주기에 불과할 뿐 강조 본인이 원해서 출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강조는 별다른 명분 없이 이전 국왕을 시해하고 새로운 왕을 추대하면서 입지가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오죽하면 강조가 목종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고 고려의 중신인 최양이 대체 어떤 신하가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고 강조의 앞에서 대놓고 호통을 칠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강조가 권력을 잡은 후였는데도 대놓고 그런 비판을 들을 정도로 그의 입지가 불안했던 것이죠. 그리고 강조를 반대하는 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란이 자신의 이름을 들먹이며 침공해온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적들을 막으러 나서지 않으면 천하의 겁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강조로서는 출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게다가 요 나라가 무려 40만이나 되는 대군을 끌고 온 만큼 고려에서도 적들을 막기 위해 30만이라는 병력을 모았는데 강조 말고는 그들을 지휘할 만한 능력을 가진 인재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죠. 거란군이 처음 목표로 삼은 곳은 국경 지역인 흥화진이었는데 이곳에는 고려의 명장 양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을 시도해도 흥화진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성종이 편지를 보내 흥화진을 지키던 장수들에게 항복을 권하기도 했지만 고려의 장수들은 이를 거절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성종은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을 나눠 일부의 병사들을 귀주 쪽으로 보낸 뒤 자신은 본대를 끌고 강조가 있던 통주로 진군했습니다. 거란군과 정면 승부를 하기로 한 강조는 부대를 셋으로 나눠서 한 부대는 정면에 세우고 다른 부대 하나는 뒤에 있던 요새와 고려군의 퇴각로를 지키게 했으며 마지막으로 남은 부대는 주변에 있는 고지를 지키게 하면서 거란군에게 기습을 당하는 것을 막도록 했죠. 그리고 진지 주변에 있던 하천을 참호로 이용해서 적들이 옆쪽에서 기습을 해오는 것을 막은 뒤 적들이 오는 정면에는 검차라는 무기를 배치했습니다. 검차란 수레 위에 적의 공격을 막을 방패를 먼저 싣고 그 방패에 검을 꽂아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든 무기인데요. 강조가 이끄는 고려군은 거란군이 공격해올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에 검차를 미리 세워두면서 거란 기병들이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덕분에 거란군은 하루에 10번이 넘게 공격을 퍼부었지만 많은 병사들이 검차의 목숨을 잃게 되면서 첫 전투가 고려의 승리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계속해서 거란군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하자 강조는 갑자기 긴장이 풀려버렸는지 점점 방심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에 반해 거란군은 어차피 많은 수의 병사들이 한꺼번에 공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소수의 부대로 빠르게 치고 빠지는 작전을 쓰기로 합니다. 이후 거란군은 야율분노와 야율정노라는 장수를 앞세워 고려의 진영에 치고 빠지는 식의 속도전을 걸었는데 강조는 자신의 진영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이들이 이끄는 부대는 바로 성종의 친위대인 우피실군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거란군의 최고정예인 우피실군의 파괴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한 강조의 본대는 다른 고려군 부대가 미처 도와줄 틈도 없이 순식간에 중앙까지 돌파를 당해버렸죠. 적군이 이미 본진 안까지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는 보고를 받은 강조는 다른 두 진영의 도움을 받기도 전에 자신의 본대가 먼저 무너질 것이란 걸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려사에서는 이때 강조의 앞에 목종의 훈령이 나타나 내 놈은 천벌을 받는 것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며 호통을 쳤고 강조가 그런 목종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마도 궁지에 몰린 강조가 자신의 지난날 행동을 후회하며 결국 목종을 폐위시킨 것 때문에 거란을 불러들였다는 후회를 한 것 같은데 이때의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짐작됩니다. 통주전투의 패배로 이날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고려의 병사들만 무려 3만 명이었으며 총사령관인 강조는 결국 포로로 붙잡히게 되죠. 이후 성종은 사로잡힌 고려의 장수들에게 항복을 권했고 강조의 부하였던 이현우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강조는 그런 이현우을 보고 어떻게 고려인으로서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 있냐며 이현우에게 온갖 욕을 퍼붓고 그를 발로 차는 등 화를 내고는 거란에 항복하기를 거부한 채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오늘은 고려의 명장 양규 장군과 함께 최후의 순간까지 한 사람의 백성들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장렬하게 전사한 귀주별장 김숙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10년 11월, 여나라의 성종은 40만의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공해왔습니다. 통주전투에서 강조가 이끄는 30만 고려군을 격파한 거란군은 기세 좋게 남쪽으로 진격해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점령하는데 성공했지만 국왕인 현종은 이미 남쪽으로 몸을 피한 뒤였죠. 게다가 흥화진을 지키던 양규가 소수의 부대만을 이끌고 거란군의 중간보급기지 역할을 해주던 곽주성을 되찾으면서 성종은 더 이상 시간을 끌었다간 손해만 더 커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군사들을 물려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후방에 있는 서경과 곽주 통주 흥화진의 고려군은 절대 그들이 멀쩡히 살아 돌아가도록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는데요.
게다가 거란군은 얼어있는 압록강을 건너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는데 고려군이 퇴각하는 요나라군을 상대로 시간을 끌며 그들을 잘 묶어두기만 하면 압록강이 녹은 후에는 요나라군이 오히려 고려에 갇히게 되면서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철수하던 요나라군에게 처음으로 호된 맛을 보여준 것은 바로 귀주별장 김숙흥이 이끄는 부대였습니다. 1011년 1월 성종이 이끄는 요나라 군대는 개경을 출발해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며칠 동안 계속해서 큰 비가 내리는 바람에 병사들은 물론 그들이 타고 다니던 말과 낙타까지 모두 지쳐버리는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죠. 지친 병사들은 말과 낙타를 길가에 버려두거나 잡아먹고 갑옷과 무기마저 버린 채 계속해서 행군을 해야만 했습니다. 양규의 활약으로 통조와 곽주를 되찾은 후 고려군이 바닷가 주변 지역에 무슨 대비를 해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종은 해안길이 아닌 내륙 지방을 통과해 돌아가려 했죠. 하지만 그들이 귀주성 근처까지 도착했을 때 귀주성 앞에 있는 준공령이 큰 비 때문에 불어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길을 건너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 계곡의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자 성종은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이때 김숙흥이 중랑장 보량과 함께 귀주성을 나와 요나라 군대를 습격하면서 만 명이 넘는 적들을 죽이는 공을 세웠죠. 보통 부대가 강을 건널 때가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김숙흥도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기습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네요. 이때 양규는 20만의 거란군이 있던 무로대를 습격해 2,000명의 목을 베고 3,000명의 고려 백성을 구출해냈습니다. 이후 양규와 김숙흥은 서로 연락을 하면서 함께 작전을 펼쳤죠. 김숙흥은 귀주에서 흥화진 방향으로 거란군을 추격해 들어갔고 양규는 흥화진에서 귀주로 가는 길을 따라가며 거란군의 뒤를 쳤습니다. 이후 이소와 성령, 여리참에서 거란의 부대를 격파한 후 고려의 백성들을 구출한 양규는 김숙흥의 부대와 합류를 하게 되죠. 1월 28일 양규와 김숙흥은 예전에 거란군의 부대 하나가 나타났다는 정보를 받고 그곳으로 가서 전투를 벌인 끝에 1,000명이 넘는 고려 백성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 예전에 성종이 직접 이끄는 거란군의 본대가 나타났죠. 그동안 양규와 김숙흥에게 수도 없이 많은 공격을 당하며 엄청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종 입장에서는 그들을 제거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전에 나타났던 거란의 부대는 성종이 준비한 함정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많은 수의 요나라군들이 양규와 김숙흥의 부대를 포위했다고 해도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몸을 빼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한 달 동안 북방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며 거란의 부대와 7번을 싸워 모두 승리한 그들의 기동력과 판단력이라면 거란군을 따돌리고 탈출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양규와 김숙흥의 부대는 단 한 사람도 도망가는 일 없이 마지막까지 성종의 본대와 싸우다 모두 장렬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금 전에 구출한 고려의 백성들이 무사히 도망갈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였죠. 전투가 시작되자 김숙흥은 양규와 함께 거란의 최정예 부대를 맞아 화살이 떨어지고 병사들이 다 쓰러질 때까지 처절한 싸움을 이어나갔지만 마침내 힘이 다하면서 김숙흥이 먼저 화살에 맞아 쓰러지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양규도 결국은 적들의 화살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때 김숙흥과 양규는 마치 고슴도치처럼 온몸에 화살을 맞은 채로 죽었다고 하니 그들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김숙흥과 양규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치열하게 싸우면서 거란군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자신들이 구출한 고려 백성들이 무사히 도망갈 시간을 버는데 성공했고 이후 지친 요나라군이 압록강을 지날 때 흥화진을 지키던 정성이 이끄는 고려군에게 기습을 당하면서 또 한 번의 큰 피해를 입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그전까지 거란군의 기세에 눌려 수비만 하던 고려군은 양규와 김숙흥의 활약을 보며 자신들도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고 거란군이 후퇴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김숙흥의 부대와 싸운 탓에 만신창이가 된 거란의 부대를 보자 자신감을 얻어 그들을 습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후 김숙흥은 그의 활약에 걸맞게 국가유공자의 대우를 받게 되죠. 현종은 김숙흥에게 장군의 직위를 추증했고 그의 어머니인 이씨에게는 매년 50섬의 쌀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거란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1019년에 현종은 양규와 김숙흥을 공신으로 삼았고 1024년에는 그들에게 사만우벽상공신의 칭호를 내렸죠. 사만벽상공신은 태조 왕건이 건국공신들에게 내려준 공신호였으니 김숙흥과 양규도 나라를 세운 것과 다름없는 공을 세운 것이라고 인정해준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은부는 고려의국왕 현종이 거란의 침입을 받고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른 지방호족들이 모두 그를 무시하거나 죽이려 들었던 것과는 달리 유일하게 현종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대가로 훗날 현종에게 무려 3명의 딸을 시집보내며 인생역전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고려사 열전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에서 태어난 김은부는 매우 부지런하고 검소한 성품을 갖고 있었던 탓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이 좋았으며 나름 능력도 있었는지 성종 때 견관승 벼슬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현종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쯤 공주의 절도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1010년 12월, 여나라의 황제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면서 제2차 여요전쟁이 시작됐고, 이후 여나라군은 통주에서 강조의 30만 고려군을 격파한 뒤 무서운 기세로 남쪽으로 진격해 고려 제2의 수도인 서경까지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진 고려조정에서는 항복을 하자는 의견이 대세가 되었는데, 이때 예부시랑 강감찬이 현종에게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한 뒤 일단 남쪽으로 피난갈 것을 권하면서 현종의 몽진이 시작되었죠. 현종의 몽진길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날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을 지날 적엔 군조린 견영이 이끄는 무리의 습격을 받았으며, 이후 지금의 경기도 양주시 회천동에 이르렀을 땐 그곳에 지방호족에게 무시당하는 수모를 겪은 것도 모자라 밤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적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도착했을 땐 김응인과 유종 등의 신하들이 현종을 속이고 왕명을 조작해 현종이 탄 어마의 말 한 장을 팔아먹은 후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버리는 일도 있었죠. 그렇게 온갖 고난 끝에 현종이 도착한 곳이 바로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였는데요. 현종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공주절도사 김은부는 교회까지 마중을 나가 현종을 극진하게 맞아들이며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현종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입을 옷과 공주에서 나는 지역 특산물까지 바쳤다고 하죠. 현종이 공주까지 오는 동안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김은부가 이렇게 공손하고 극진히 그를 대접해주니 이때 현종이 느낀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후 현종이 파산역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그곳의 영리들이 모두 도망을 가버린 후였기 때문에 현종이 먹을 음식조차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김은부가 또 자신이 가져온 음식으로 현종의 식사를 만들어 올리며 아침 저녁으로 그를 정성껏 받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갔다가 여나라군이 철수하자 다시 개경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때 또다시 공주에 들르게 되죠. 이때 김은부는 자신의 큰딸에게 현종이 입을 어휘를 지어올리게 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현종이 그녀를 자신의 왕비로 맞아들이게 되는데, 그녀가 바로 현종의 세 번째 왕후인 원성왕후입니다. 이후 현종이 김은부의 다른 두 딸들까지 각각 원해왕후, 원평왕후로 맞아들이면서 김은부는 국왕에게 세 명의 딸을 시집보낸 왕의 장인이 되었고, 얼마 후에는 형부시랑 벼슬을 받기도 했죠. 김은부는 거란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란의 사주를 받은 여진족들에게 납치를 당하면서 몇 개월 동안 고려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지만, 이후에 지중추사를 거쳐 호부상서로 승진했다가 중추사 상호군으로 임명이 되는 등 계속해서 출세의 길을 걸었습니다. 거란이 여진족을 시켜 그런 짓을 했던 이유는 고려를 침공했던 거란의 황제 성종이 개경을 점령했을 때 피난을 갔던 현종이 보내온 사신에게서 고려국왕이 직접 친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후로 몇 번이나 사람을 보내 독촉을 해도 현종은 친조를 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란인들은 그런 식으로 고려의 사신을 납치해버렸지만, 그 소식을 들은 현종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김은부의 첫째 딸 원성왕후는 현종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을 낳았는데, 장남은 고려의 9대 국왕인 덕종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10대 국왕 정종이 되었죠. 첫째 딸은 11대 국왕인 문종의 첫 번째 왕비가 되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국왕과 왕비를 배출하면서 김은부의 집안은 고려 최고의 가문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은부는 101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현종은 그가 새 왕후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그에게 추충수절창국 공신이라는 칭호와 1,000호의 시급을 하사했으며, 김은부의 아버지 김긍필과 김은부의 장인 이여겸에게도 각각 1,500호의 시급을 하사하면서 김은부가 지난날 자신에게 베풀었던 호의에 보답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목숨을 바쳐 자신이 섬기는 왕을 살려낸 고려의 충신 하공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태조왕건은 무려 29명이나 되는 후궁들과 결혼하는 혼인정책을 펼치면서 고려를 건국했지만, 바로 그 혼인정책 때문에 왕건의 뒤를 누가 이을 것이냐로 수많은 호족들 간의 권력다툼이 벌어지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죠. 이후 4대국왕인 광종이 이런 부작용들을 없애기 위해 부당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노예신분에서 해방시켜주는 노비안건법을 시행해 호족들의 세력을 약하게 만들었고, 6대국왕인 성종은 호족들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는 등 여러가지 시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7대국왕인 목종 시기에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고, 이후 거란의 2차 침입까지 이어지면서 고려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하공진은 바로 이 거란의 2차 침입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고려사에 따르면 하공진은 진주 출신으로 성종 시절인 994년 압강도 구당사에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거란이 1차 침공을 해왔을 때 서희가 그들과 단판을 지어 거란군을 물러나게 한 후 성종은 압록강 동쪽에 있던 여진족을 몰아내고 장흥진과 흥화진 등의 훗날 강동육주의 기초가 되는 성을 쌓았으며, 고려에서 거란으로 가는 길목인 압록강에 설치된 진도를 관할하는 압강도 구당사라는 관직을 만들었는데, 하공진이 바로 그 일을 맡았던 것이죠. 목종 때에는 정오품 무관직인 중랑장이 된 그는 목종이 병들어 자리에 누웠을 때 친종장군 유방, 중랑장 탁사정 등과 함께 목종이 있는 궁궐 주변을 호위하는 일을 맡기도 했으며, 이후 정변을 일으킨 후 권력을 잡은 강조의 밑으로 들어가 상서성에 소속된 좌산왕중 자리에 올랐습니다.
현종이 새롭게 국왕으로 즉위한 1010년에는 고려의 행정구역인 오도 양계 중 양계 지역을 지키다가 마음대로 군사들을 동원해 동여진의 마을을 공격한 것도 모자라 전투에서 패배한 일이 조정에 알려지면서 유배를 가기도 했죠. 그러던 와중에 요나라의 성종이 자신들과 친하게 지냈던 목종을 강조가 함부로 시해한 죄를 묻겠다며 고려를 침공해오면서 하공진도 유배에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여 성종은 자신들의 숙적인 손과 교류하는 고려를 정벌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고려에서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자 지금이 고려를 정벌할 기회라 생각했죠. 그래서 괜히 폐위된 목종의 복수를 핑계로 대며 고려를 압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의 국왕 현종은 계속해서 요나라의 사신을 파견해 어떻게든 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며 심지어 요나라 군대가 강동 6주 중 하나인 흥화진을 포위했을 때에도 사자를 보내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거란의 40만 대군이 침공해오면서 제2차 여요전쟁이 시작되었죠. 당시 고려의 최고 권력자였던 강조는 자신의 자리를 더욱 굳히기 위한 업적을 세우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직접 요나라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통주의 전투에서 대패를 당하면서 고려군의 주력은 박살이 나버렸고 강조 또한 목숨을 잃게 되죠. 강조가 이끄는 고려군을 무찌르며 기세가 오른 요나라군은 서경에 이어 수도인 개경까지 점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규와 강민첨 등의 장수들이 북방에서 거란군을 상대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강조가 이끌던 중앙군이 전멸해버린 상황에서는 요의 성종이 이끄는 본대를 막을 방법이 없었기에 현종은 어쩔 수 없이 수도인 개경을 버리고 전라남도 나주까지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거란군의 정예기병이 추격해오면 언제 따라잡힐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공진은 호부원외랑 고영기와 함께 20여 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피난 중이던 현종의 뒤를 따른 끝에 지금의 경기도 지역에 해당하는 양주에서 현종을 만나 자신이 국왕의 사절로 가서 요 성종을 만나 협상을 해보겠다고 나섰죠. 이후 현종의 허락을 받고 성종을 만난 하공진은 고려의 국왕이 이미 남쪽 수천리 밖으로 몸을 피했으니 지금 와서 추격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공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성종은 결국 추격을 포기하게 되는데 사실 그때 거란군과 현종 일행의 거리는 불과 10여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하공진이 성종을 속이지 못했다면 거란의 기병에게 현종이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공진의 목숨을 건 도박이 성공하면서 현종은 무사히 몸을 피할 수 있었고 이후 하공진은 고영기와 함께 요나라의 볼모로 잡혀가게 됩니다. 요나라로 돌아간 성종은 하공진을 곁에 두고 쓰려 했지만 하공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오직 고려뿐이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고려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히게 되죠. 결국 성종에 의해 연경으로 옮겨지게 된 그는 양가의 딸을 아내로 맞아 살면서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공진은 끝까지 고려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죠. 하공진은 연경에서도 자주 저작거리로 가서 잘 달리는 준마를 많이 사두고 고려로 가는 길에 배치해둔 다음 몰래 고려로 귀국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는데 결국 그 계획이 들키면서 성종의 국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종은 하공진에게 온갖 고문을 하는 동시에 그를 달래기도 하면서 자신의 신하가 될 것을 요청했지만 단호하게 성종의 제안을 거부하던 하공진은 계속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성종에게 심한 욕까지 퍼부어댔죠. 결국 화가 난 성종은 하공진을 처형해버렸다고 하네요.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나라에 충성을 다한 하공진 덕분에 고려는 가장 위험했던 제2차 여요전쟁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으며 이후 철저한 준비를 통해 3차 여요전쟁 때는 귀주대첩에서 승리한 끝에 거란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오늘은 3차 고려거란 전쟁에서 강감찬을 도와 정말 엄청난 맹활약을 해낸 김종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희가 잘 짜놓은 판에 강감찬이 지휘를 했지만 귀주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투에서는 고려군과 거란군 중 어느 쪽이 이길지 몰랐던 대혼전이었는데요. 이때 호련이 나타난 김종현이 고려군 승리의 종지부를 찍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종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시피 해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 기록에 나온 것은 현종 2년인 1011년에 감찰어사에 임명되었다는 내용이며 이후 기록에도 잘 등장하지 않다가 거란의 3차 침입대에 활약이 남아있는 것이죠. 기록은 적지만 그가 해낸 활약은 그야말로 감탄을 자아내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010년 11월 고려의 2차 침입을 감행한 거란은 결국 큰 소득을 얻지 못한 채 피해만 받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거란은 2차 침입 때 실패한 경험을 살려 이번에는 기병을 이용해 고려의 수도 개경까지 직진해서 얼른 고려 현종을 사로잡고 항복을 받아내려는 직도 전략을 쓰기로 마음먹었고 거란의 명장 소배합을 총사령관으로 한 뒤 1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고려의 세 번째 침입을 강행했죠. 이에 현종은 강감찬에게 약 21만 명의 병력을 줘 이들을 막도록 했습니다. 거란군이 흥화진에 이르자 강감찬은 매복과 수공 작전을 펼쳐 대승을 거두면서 기선을 제압했죠. 하지만 소배합이 이끄는 거란군의 사기는 꺾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개경을 향해 빠르게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강민첨이 내구산에서 거란군을 격파했고 조원도 마탄에서 큰 승리를 거둬
이미 거란군 병사가 1만 명이나 전사했을 정도로 타격을 입혔죠. 하지만 소배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기병의 우수한 기동력을 내세워 개경만을 바라보고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려 조정에서는 위기감을 느끼고 개경 일대를 계엄상태에 두었고 강감찬 역시 깜짝 놀라 얼른 김종현에게 1만의 병사를 내어주고 급하게 거란군을 뒤쫓아가 개경을 방어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당시 김종현은 기병 1만을 가지고 추격을 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사실 기병 1만을 주었다는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란의 기병을 추격하기 위해서 보병으로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김종현이 이끈 부대는 기병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아무튼 강감찬의 명을 받은 김종현은 즉시 소배압의 부대를 맹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종현은 소배압의 거란군에 의해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이 붙잡히기 전에 먼저 개경에 도착해 거란군을 막았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받았던 것이죠. 한편 개경에는 있는 대로 병력을 긁어모아 강감찬에게 모두 보내버렸기 때문에 정작 개경을 방어할 병력이 굉장히 부족했는데요. 다행히 동북면 병마사가 최정예 병 3,300명을 보내왔고 김종현도 밤낮없이 개경으로 달려왔던 덕에 거란군 추격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소배압군을 지속적으로 견제해가면서 마침내 개경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도 전략을 택했던 소배압은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했어야 하는데 이미 현종이 두 번의 몽지는 없다라고 외친 뒤 모든 백성들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으며 우물은 메워버리고 식량은 쌀 한 톨 남지 않도록 성 안으로 옮겨놓은 채 결사 항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배압의 부대는 보급도 여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경의 백성들도 현종의 결단에 감복해 사기가 충천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개경을 함락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이후 소배압은 거짓 퇴각을 하기도 하는 등 여러 방법을 사용했지만 모두 탄로나고 말았고 개경 공격도 여의치 않고 현종의 청야 전술로 보급마저 위태로워지자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1019년 2월 전군 퇴각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거란군은 서경 근처의 고려군을 피해 크게 돌아가는 길을 택했는데 이 길을 쭉 따라 가게 되면 거란군은 반드시 귀주를 지나갔어야 했죠. 귀주 일대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로 되어 있으며 길도 좁고 험한 계곡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적을 막기에 좋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소배압의 퇴각 소식을 들은 현종은 김종현에게 즉시 거란군을 추격하라 명했고 이에 김종현도 휘하 1만의 기병을 이끌고 다시 거란군을 쫓아 북진하게 되었죠. 그리고 강감찬도 퇴각해 올라오는 거란군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를 했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고려군에게 전갈을 보내 모든 병력을 귀주로 집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다른 부대는 속속 귀주로 집결했는데 김종현이 이끄는 기병 1만의 행방이 묘연해졌던 것이죠. 그렇게 강감찬 역시 초조해하며 김종현을 기다렸지만 결국 오지 않았고 먼저 거란군이 전장에 도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종현을 빼놓고 거란군과 맞서 싸워야 했던 강감찬은 포진을 마친 뒤 거란군을 기다리게 되었죠. 그런데 오지 않은 김종현이 귀주대첩에 종지부를 찍을 줄은 이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당시 퇴각하던 거란군은 강감찬이 보낸 유격대에 의해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고 있었지만 명장이던 소배압의 통솔로 인해 군의 전투력은 온전히 남아있는 상태였는데요. 1019년 2월 1일 거란군은 고려군을 보자마자 기다리기라도 한듯 주저없이 고려군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그렇게 20만 고려군과 약 8-9만 정도의 거란군이 격돌하는 운명의 대회전이 벌어지게 되었죠. 회전이란 특정 지역의 양측 병력이 총집결의 전투를 벌이는 걸 말하는데요. 만약 고려가 거란군과의 회전에서 지게 된다면 고려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질 수도 있을 정도로 서로 간에 모든 걸 건 승부였던 것이죠. 그렇게 양군은 서로의 운명을 걸고 뒤엉킨 채 죽고 죽이는 대규모 혈투가 벌어졌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힘의 균형이 팽팽하던 그때였습니다. 행방이 묘연했던 김종현의 기병 1만이 거란군의 후방에서 불쑥 나타난 것이었죠. 거란군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1만 명이나 되는 적의 기병이 느닷없이 등 뒤에서 등장했던 것입니다. 서로 간의 주력군이 격돌하는 대규모 회전에서는 아주 작은 변수에도 승패가 좌우될 정도인데 1만 명의 기병이 나타난 것은 아주 큰 변수가 되었으며 이는 강감찬도 소배압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던 변수이기도 했죠. 김종현의 부대가 늦게 전장에 도착한 이유가 현재까지도 불명확한데요. 개경에서 출발이 늦어서 그랬거나 귀주까지 찾아오는 길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늦었을 수도 있고 부대의 재정비를 위해 잠깐 시간이 지체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기병으로 이루어져 있던 부대였던 만큼 말의 관리와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했기에 말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이거나 말에게 휴식 시간을 줘야 했기 때문에 늦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죠. 당시 소배압도 직도 전략으로 인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경으로 남아하다가 말들이 지쳐서 쓰러지기도 했다고 하며 전 세계를 압도했던 칭기스칸의 부대도 한 사람당 말을 서너 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말이 지치면 받고 타는 방식으로 빠른 기동력을 확보했던 만큼 말들의 체력 역시 기병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김종현은 아군과 적이 마구 뒤엉켜 싸우는 전장을 보고 주저없이 돌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방의 고려군을 상대한다고 정신이 없던 거란군의 후방을 제대로 때려버린 것이죠.
아무런 피해도 없이 병력을 퇴각시키는 것만큼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적에게 등을 보이는 것은 호랑이에게 등을 보이는 것과 같을 것 같은데요. 적이 뒤에서 나타나면 병사들은 눈앞의 적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등 뒤의 적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대열에서 이탈하는 병사도 생기고 얼마 안가 진영이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하늘도 도왔는지 갑자기 풍향이 북풍에서 남풍으로 바뀌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당시 고려군이 남쪽에 거란군이 북쪽에 포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고려군에는 순풍이 거란군에는 역풍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거센 바람과 비는 고려군의 편이 되어 화살도 순풍을 타고 더 멀리 날아가 거란군의 뒤쪽까지 공격했고 비바람은 거란군의 시야까지 흐리게 만들었으며 이 기세를 탄 고려군은 더욱 가열차게 거란군을 공격했죠. 그렇게 김종현의 부대가 나타남과 동시에 비바람도 고려군에 유리하게 불기 시작하면서 팽팽하던 균형을 깨뜨려버렸고 완전 전투의 판세가 뒤집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거란군은 김종현의 기병에 크게 동요하여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되었고 살아 돌아간 병사는 수천 명에 불과했으며 소배함 역시 무기와 갑옷을 벗어 던지고 겨우 살아 돌아갔다고 하죠. 김종현은 그 이후에도 예부원회랑 우간의대부, 우산기상시 등의 벼슬을 거쳤다고 합니다. 만약 김종현이 그때 나타나지 않았다면 설마 회전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고려군 역시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텐데요. 우연이라고 해도 김종현이 보여준 맹활약은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할 것 같네요. 1차 여효전쟁 때 안용진에서 소선령의 군대를 막아낸 대도수와 유방, 2차 여효전쟁 때 현종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지체문, 3차 여효전쟁 때 오늘 이야기한 김종현 등 총사령관의 명을 받아 훌륭히 임무를 수행한 부장들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나라 역사상 최고의 명군이자 우리에게는 고려를 침공한 악당으로 알려져 있는 요나라의 6대 황제 성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거란식으로 하면 야율문순호이고 중원식으로 표기하면 야율융서라고 하는데요. 야율융서는 982년 아버지 경종의 뒤를 이어 11세의 나이로 요나라의 황제로 즉위하게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인 승천태후 소작이 어린 황제를 대신해 섭정을 하게 됩니다. 요나라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성종의 어머니 소태후는 생각보다 더 유능한 인물이었다고 하죠. 소태후는 섭정 기간 동안 능력 있는 인재를 기용하고 여러 제도를 개혁하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등 요나라의 국력을 키우는 동시에 나라 밖으로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정해서 송태종의 대군을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1004년에는 송나라를 상대로 한 대규모 원정을 시도해서 송나라가 매년 요나라에게 비단 20만 필과 은 10만 냥을 보내는 대신 두 나라가 형제처럼 지낸다는 전연의맹을 맺는 성과까지 거두어냈죠. 때문에 고려에서는 성종이 아닌 소태후를 사실상 요나라의 황제로 보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송나라 원정의 어머니를 따라 출정하기도 하면서 경험을 쌓은 성종은 이후 직접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이전 황제인 경종과 어머니인 소태후 시절 시행됐던 정책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요나라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성종이 여효전쟁을 일으킨 주범이라 그런지 그가 이루어낸 군사적인 업적이나 고려와의 전쟁에 등장했던 부분이 많이 강조되는 편이지만 실제로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삼국시대 총나라의 제갈량처럼 모두에게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하죠. 성종은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법을 다르게 집행하면 백성들의 원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황족이나 친척들의 죄는 백성과 똑같이 처벌한다. 그리고 만약 노예가 죽을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주인이 노예를 마음대로 죽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관청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라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시절 많은 나라의 군주들이 자신들의 평판을 위해 저런 내용의 법령을 시행하겠다며 말뿐인 약속을 하고 실제로는 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지만 성종은 자신이 했던 약속을 실제로 지켰다고 하네요. 자신의 13번째 딸인 금양공주 야율세가가 집에서 부리던 노예 한 명을 마음대로 죽이자 즉시 금양공주를 공주가 아닌 군주로 강등시켰고 그녀의 남편인 부마 소도옥은 집안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파직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성종은 요나라 노예들의 삶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죠. 초화부와 갈술부라는 마을을 새로 만들어서 요하 동쪽 지역에서 사냥을 하거나 철을 재련해서 먹고 살던 노예들을 새롭게 만든 마을로 이주시킨 후 그들을 평민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진족의 노예들까지 요나라의 평민으로 받아들였죠. 성종은 요나라의 황족들과 신하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황족들과 자신의 친척들을 모아두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사에 따르면 성종은 만약 황족이 뇌물을 받았는데도 내가 이들을 용서해준다면 이것은 요나라의 법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다. 때문에 만약 황족이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나는 즉시 그 사람을 평민으로 강등시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했다고 하네요. 비리를 저질렀다가 걸린 탐관오리는 한번 파직하면 죽을 때까지 다시 관리가 될 수 없었으며 반대로 청렴한 관리들은 낮은 지위에 있어도 파격적인 승진을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성종은 거란의 백성들이 너무 많은 세금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죠.
백성들을 황무지를 개간의 농지로 만드는 작업에 투입하면서 이들에게는 10년간 세금을 면제시키는 큰 혜택을 주었으며, 집안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평민들에게는 그 땅을 실제로 소유한 주인이 평민들 대신 소장료를 내도록 하는 등 백성들이 낼 세금을 최대한 줄여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되고 위험한 국경지역의 농민들에게는 황무지를 개간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도록 유도했으며, 대신 그들의 세금을 완전히 면제하는 혜택을 줬다고 하죠. 성종은 그전까지 싸움을 좋아하고 다른 나라를 약탈해대며 유목민족의 티를 벗지 못한 거라는 체계적인 제도를 만들고 엄격한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법치주의까지 실현해내면서 거란이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을 갖추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성종이 국방에 소홀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거란은 군사력까지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면서 계속된 정복전쟁을 통해 영토를 늘려나간 끝에 아시아 최대의 군사강국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되는 발판을 만들었죠. 성종은 강력해진 군사력을 바탕으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나가서 서쪽으로는 티베트와 위구르 지역, 그리고 동쪽으로는 고려에 맞닿을 정도로 영토를 늘려나갔습니다. 또한 남쪽에 있는 북송과도 자주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마다 성종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황하이부까지 요나라의 영토로 만드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요나라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킨 성종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고려와의 대결에서는 별로 힘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 고려의 저력이 대단했다는 증거겠죠. 1차 여유전쟁 때 요나라의 장수 소선령은 서희의 말빨에 넘어가며 강동육주를 고려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이때 강동육주를 내준 것 때문에 요나라는 이후 고려와의 전쟁에서도 계속 고생을 하게 됩니다. 제2차 여유전쟁 때는 성종이 직접 40만의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 통주전투에서 강조가 이끄는 고려의 주력부대를 격파해버리고 수도인 개경을 함락시키는 등 큰 성과를 거두는 듯했지만, 이때 고려의 명장 양규가 소수의 부대를 이끌고 후방에 남겨둔 거란군을 상대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둔 끝에 생각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양규의 활약으로 고려에 와서 얻은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질 상황이 되자 성종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죠. 마지막으로 벌어진 3차 여유전쟁에서는 소배합이 이끄는 부대가 개경까지 빠르게 진격했다가 고려의 청야전술에 걸려들면서 결국 또다시 후퇴를 하게 되고, 돌아가는 길에 귀주대첩에서 고려군에게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으면서 어쩔 수 없이 고려와 강화를 맺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고려와 요나라, 북송은 약 100여 년 동안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게 되죠. 성종은 장군으로서의 능력 또한 매우 뛰어났던 명장으로, 그가 직접 군대를 끌고 나간 경우에는 수많은 국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 중에서 그가 고전한 상대는 고려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2차 여유전쟁 때 수도인 개경을 함락시켰을 정도면 아예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종이 다른 강대국들과 벌인 전쟁에서 이뤄낸 성과를 생각하면 고려에서는 얻은 것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할 정도라고 하네요. 그렇게 성종은 50년이라는 긴 재위기간 동안 정치와 군사, 문화적인 부분에서 나라를 크게 발전시키며 여나라를 당시 동아시아의 최대 제국이자 군사강국의 위치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거란족과 관련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란국지에 따르면 이런 성종도 말년에는 더 이상 이룰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휴가를 가거나 사냥을 나가는 등 나란 일을 돌보기보다는 노는 일에 더 열심이었다고 하죠. 그러다 1031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요나라의 성종과 고려의 현종 그리고 강감찬이 모두 같은 해에 사망했다는 것인데요. 고려의 현종이 1031년 5월에 세상을 떠났고 성종은 그 다음 달인 6월에 죽었으며, 강감찬은 그해 8월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비록 말년에 사치를 부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전까지 그가 세운 업적이 워낙에 뛰어났던 덕분인지 요사에서는 거란의 황제들 중 훌륭한 이름을 남긴 황제는 오직 성종뿐이다 라는 평가를 내릴 정도였다고 하네요. 3차에 걸친 고려와 거란의 전쟁에서 강감찬의 대패, 무기며 갑옷이며 다 버려버린 채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친 거란의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들 잘 알고 있는 소배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과서에서 소배합은 굉장히 무능한 적장이 병력만 믿고 무식하게 돌격만 하다가 귀주대첩에서 제대로 박살난 인물 정도로 묘사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요나라의 명장 중 한 명이었는데요. 심지어 정치력도 뛰어났으며 백성들에게는 칭송받는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었죠. 오늘은 이 소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배합의 가문은 거란 왕실의 외척이었죠. 거란의 황실은 특이하게도 황후를 순률시에서만 배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황제는 야율시였고 모든 황후는 순률시였던 것이죠. 거란을 세웠던 야율아보기는 한나라의 황제였던 유방을 굉장히 흠모했는데 자신에게도 소와 같은 명제상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순률시를 소시로 개성했고, 이후부터 순률시는 소시가 된 것입니다. 소배합의 정확한 출생연도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소배합 딸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그 딸의 출생연도가 970년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소배합은 950년쯤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또한 그가 요사에 등장한 것도 968년으로 어릴 적부터 여러 전장에 출진해 많은 공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독특한 점은 소배합은 자신의 첫째 딸을 요성종과 결혼을 시켜서 성종의 장인이 되었는데 성종의 여동생과 소배합이 결혼하면서 성종의 매제가 되기도 했으며 서로 이종사촌간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1차 고려 거란전쟁 때 고려에 쳐들어온 소선영의 형이 바로 이 소배합입니다. 어쨌든 소배합은 거란에서 굉장한 권력가였으며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을 것으로 보이죠. 이후 983년 거란의 성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거란은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요성종은 직접 토벌군을 이끌고 몽골의 조복을 공격했는데 이때 소배합도 함께 출전했죠. 그리고 소배합은 막대한 전공을 세울 수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기여하면서 이후 성종의 신임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986년 북송의 태종은 20만의 대군을 동원해 군대를 세 갈래로 나눠 거란을 공격했는데 이때도 소배합은 거란의 명장인 야율사진, 야율휴가 등과 함께 출전해 조빈과 미신이 이끄는 북송군과 피튀기는 혈전 끝에 승리를 거머쥐며 북송의 북벌을 저지하기도 했죠. 이때 쌓은 군공으로 인해 또 진급할 수 있었고 이후 수많은 병력을 이끄는 부대장이 되어 여러 지역에 원정을 다니기도 했으며 야율사진과 함께 북송에게 빼앗겼던 산서지역 땅까지 다시 탈환하는 등 요나라 서쪽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성종의 신임을 받은 소배합은 이후 송나라 공격의 선봉장으로 남경통군사까지 되었죠. 이후 송나라는 거란에 대해 수비적인 모습만을 보여왔고 전장이 고착화되자 거란은 동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미 예전부터 거란은 동쪽의 여진 부족들을 공격해 나가면서 점차 한반도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고려는 압록강 일대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거란이 먼저 압록강 하류에 고려 침략을 위한 군사 기지를 세워버렸죠. 이후 요성종은 소배합에게 고려 침략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993년 마침내 고려의 침략을 개시하게 되었죠. 1차 침공 때는 소배합의 동생인 소선영이 선봉장이 되어 봉산전투에서 고려군을 격파하고 신나게 고려 수도로 진격하다가 안흉진전투에서 고려군에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서인은 소선영과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거란은 고려에게 형식적인 사대의 예를 받을 수 있었고 고려는 강동 육주를 획득하면서 실리를 얻으며 1차 고려거란 전쟁은 끝이 났죠. 이때 소배합도 다시 거란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요성종에게 부역법이나 여러 정치적 의견을 내놓았고 요성종 역시 그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외교적인 감각 역시 뛰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한편 1차 고려 침공으로 고려가 송과의 교류를 끊고 거란과 사대관계를 맺자 거란은 다시 북송을 침공하기 시작했는데요. 소배합 역시 일군을 통솔해 북송에 쳐들어갔는데 당시 남경통군사였던 거란의 명장인 소달름이 정찰 중에 화살에 맞아 전사해버리자 소배합은 소달름을 대신해 남면에 행정을 전담하게 되었는데 요사에 따르면 그의 관대한 통치 덕분에 백성들이 그를 칭송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죠. 이후 전연의 맹이 체결되고 송나라는 거란에 매년 막대한 금액을 세패로 보내게 되었고 소배합은 또 이때의 공을 인정받아 북부재상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소배합은 거칠 것 없이 승승장구했던 것이죠. 거란은 송과의 형제의 맹약을 맺고 나서 다시 고려로 눈을 돌리는데요. 거란은 고려에 내어준 강동 육주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다시 고려를 침략해 그곳을 빼앗아 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고려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나는데 바로 고려 목종의 어머니였던 천추태후가 김치양과 관계를 맺고 낳은 아들을 목종의 뒤를 잇게 하려는 음모를 꾸몄고 이에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군사를 일으켜 천추태후와 김치양 세력을 없애고 목종까지 폐위한 뒤 대량원군 왕순을 옹립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에 거란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삼아 강조의 죄를 묻는다며 40만 대군을 동원해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거란의 숨겨진 의도는 고려와 송나라의 교류를 완전히 차단하고 강동 육주를 다시 되찾으려는 목적이었죠. 그렇게 1010년 제2차 고려거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때 소배합은 총사령관이 되어 고려군을 격파해 나갔는데요. 마침내 고려의 개경까지 함락시키기는 했지만 고려의 명장 양규는 끊임없이 거란군의 후방을 공격해댔고 빼앗긴 곽주를 다시 재탈환하면서 거란군의 보급까지 끊어버렸죠. 그러자 당시 서경을 공격 중이던 소배합과 요성종은 그 소식을 듣고 얼른 개경을 함락시켜 고려왕 현종을 사로잡아버릴 생각에 모든 병력을 이끌고 개경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11년 1월에 마침내 개경을 함락시켰지만 이미 고려의 현종은 남쪽으로 몸을 피한 뒤였죠. 하지만 거란군은 계속해서 양규, 김숙흥, 보량 등의 공격을 받아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었으며 이미 고려왕은 수만이나 떨어진 곳으로 피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성종은 결국 고려왕의 추격을 포기하고 퇴각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거란군은 큰 피해만 입고 별 소득 없이 철군하고 말았죠. 비록 패한 전쟁이었지만 소배합은 이때의 전공을 인정받아 날릉군왕에 봉해졌으며 1013년에는 재상직까지 맡았고 3년 후에는 동평왕에 봉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전장을 누빈 소배합은 어떤 위기도 없이 승진을 거듭해 마침내 왕의 위치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고려를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거란군은 또다시 10만 대군을 만들어 고려를 침공하는데 이것이 바로 3차 고려거란 전쟁입니다.
이때도 소배합은 총사령관이 되어 고려로 침공했는데 이미 70살 정도나 되던 고령이었다고 하죠. 2차 침입 때 실패한 경험을 살려 이번에는 뛰어난 기동성을 가진 거란군의 기병을 이용해 곧바로 수도 개경까지 신속하게 진격한 뒤 고려왕이 도망치기 전에 잡아버리고 고려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직도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 경험으로 봤을 때 고려군을 이끄는 강감찬이 고려의 주력 부대는 북쪽에 모두 배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고려 안쪽은 텅텅 비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후 흥화진 전투에서 고려군에 대패하긴 했지만 소배합은 기세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개경을 향해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고려군이 기를 쓰고 추격한다고 해도 소배합은 현종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만 했던 것이죠. 흥화진 전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도 기세가 줄지 않고 빠르게 남아하자 강감찬 역시 당황하며 김종현에게 1만의 군사를 주고 얼른 거란군을 추격하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주둔하고 있던 고려군에 연락해 거란군을 정신없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으라는 명령을 보냈죠. 소배합이 현종을 잡기 전에 따라잡기 위해서 필사의 추격전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현종은 2차 침입 때 개경이 불타버린 아픈 기억을 바탕으로 또다시 쳐들어온다면 도망치지 않고 항전하겠다는 생각에 과거보다 성문과 성벽 등을 더욱 강하게 보강했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다 개경 안으로 불러들인 뒤 적들이 식수와 군량 그리고 편히 쉴 집을 확보할 수 없도록 청야전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현종이 도망치지 않고 결사항전하겠다는 뜻을 보이자 고려군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감격해 거란군을 무찌르자며 사기가 하늘을 찔렀던 것이죠. 그렇게 개경에 도착한 소배합군 앞에 펼쳐진 것은 보급도 없고 고려의 별동대가 계속해서 두들겨 대는 데다가 심지어 수도 개경의 함락까지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에 소배합은 수하장수인 야율호덕을 시켜 개경을 수비하던 고려군에 자신들은 이만 철수한다고 뻥을 치게 했고 자신도 병력을 철수시키는 척하면서 300여 명의 병사를 개경에 잠입시켰죠. 이후 개경의 방비가 소홀해지면 척후병에게 성문을 열게 하고 그렇게 개경으로 몰려들어가 함락시키려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이 작전은 고려군에 간파되었고 미리 보낸 300명의 척후병들 역시 고려 기병대에 붙잡혀 죽고 말았죠. 이에 소배합은 그야말로 도관에 든 쥐 꼴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그냥 개경으로 무작정 달렸기 때문에 보급도 이어지지 않았으며 병사들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고려의 영토 한가운데 덩그러니 고립되어버린 것입니다. 1019년 2월 결국 소배합은 개경 공격을 포기하면서 퇴각하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거란군이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주를 거쳐야만 했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려의 운명을 둔 마지막 대회전을 벌이게 되죠. 소배합은 이 대회전을 예상이라도 한 듯 고려군을 보자마자 주저없이 그대로 달려들었고 치열한 혈전 끝에 거란군은 참패하고 말았죠. 거란군은 겨우 수천 명만 도망칠 수 있었으며 소배합 역시 갑옷과 무기도 다 버리고 겨우 목숨만 건진 채 요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온 그의 권세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데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돌아온 소배합을 본 요성종은 격분해 무슨 낯짝으로 자신을 만나러 왔냐며 소배합의 얼굴 가죽을 벗겨 죽여버리고 싶다고 소리쳤죠. 하지만 실제로 소배합을 죽이지는 않고 모든 관직을 빼앗아버리고 근신을 명했습니다. 이후 1023년에 소배합은 다시 빈왕에 임명되지만 그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평생을 승승장구하던 소배합은 고려와 강감찬에 의해 모든 걸 잃어버린 채 쓸쓸히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배합이 당시 거란의 명장이었던 것처럼 요성종 역시 요나라의 최전성기를 이끈 요나라 역사상 최고의 명군이었는데요. 요성종도 그렇고 소배합도 그렇고 둘 다 고려외에는 모든 곳을 휩쓸고 다녔던 그런 대단한 인물들이었던 것이죠. 다만 상대가 고려였던 탓에 요성종과 소배합은 고려를 세 번이나 침공하고도 오히려 극심한 피해를 입고 물러났던 것입니다. 소배합이 고려를 침공할 때 총사령관이 아니었다면 그는 평생 명예도 지키며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소배합 입장에서 고려는 철천지 원수일 것 같네요. 반대로 우리 고려군의 용맹함과 위대함으로 인해 국뽕에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